워낙 추우니까 찬물도 먹기 싫을 정도인데요. 이럴 때 따뜻한 음식만큼 몸과 마음 녹여주는 명약이 없습니다. 네, 저는 따뜻한 음식하면 가마솥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전까지 듬뿍 담은 고향의 맛, 따뜻한 가마솥 요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음식점. 손님들로 가득한 이곳의 비결은 바로 이 가마솥에 있다는데, 손님들마다 이구동성, 저마다 최고를 외치는 대표 메뉴 가마솥 닭게장. 이게 지금 가마솥에 끓인 닭게장이기 때문에 닭 육수의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따뜻한 게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한겨울에 먹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끓여내는 가마솥 요리. 싱싱한 닭은 기본, 고사리, 들깨가루 등 재료가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을 옛날 분들은 뭐 가진 양념 그러시잖아요. 저는 가진 양념보다는 처음에 육수를 끓일 때 아무래도 닭이 들어가니까 닭의 잡냄새도 없애고 영양가도 좀 높이는 황기라든가 또 엄나무 이런 약재를 더 써가지고 처음에 육수를 우러냅니다. 그래서 더 맛있게 끓이는 거죠. 가마솥의 열기를 그대로 음식이 식지 않도록 뚝배기에 한번더 끓여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여기에 싱싱한 부추무침까지 더해지니 닭게장 한 그릇이 어느새 뚝딱. 마음까지 든든하게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원의 유명한 통닭골목. 이곳에 가마솥과 통닭의 이색 만남으로 인기 몰이 중인 음식점이 있다는데, 바로 가마솥 통닭 전문점. 가마솥 요리의 편견을 깬 시도가 성공한 셈인데요. 낮이고 밤이고 할것 없이 손님들로 가득. 가마솥 통닭 맛을 잊지 못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 여기에 닭모래 즙과 닭발, 튀김까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넉넉한 인심이 더해져 한번 찾은 손님들의 발길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데요. 가마솥에 튀겨서 다른 데랑 다르게 튀김옷이 더 바삭하고 양도 더 푸짐하게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마솥이 튀겨내는 담백하고 고소한 통닭. 부위별로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한 남다른 노력은 바로 가마솥 안에 담겨 있습니다. 통닭이 보편적으로 28조각 내지는 30조각이 되는데 그것이 넣는 시간이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의 차이도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넣은 것하고 나중에 넣은 것하고의 그 익는 순서라고 할까? 그것이 같게 하기 위해서 가마솥을 택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푸근하고 정겨운 고향의 맛. 여기에 정성과 특별함까지 더해진 가마솥 요리. 여러분도 추운 겨울 온몸 가득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을 때 정겨운 가마솥 요리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